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12월 24일뿐만 아니라 또 다른 3회 공연을 진행하는 가수 황용임 소식입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제가 우리 콘서트에 대한 계략적인 한번 추측, 게스를 해보려고 했는데 날짜가 떠서 너무 축하드리겠습니다. 먼저 날짜 먼저 올려드리고 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고양시에서 진행됩니다. 2023년 12월 16일 토요일 오후 5시입니다. 아싸라비이야 쿵따라비이야. 2023년 12월 17일 일요일 오후 5시 아싸라비이야 쿵따라비이야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티켓 오픈은 11월 17일 금요일 오후 3시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3시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경기도 광주가 아닌 전라도 광주여요. 2023년 12월 24일 오후 7시입니다. 아싸라비이야 쿵따라비이야. 자, 2023년 12월 25일 월요일 오후 5시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우리 황용님과 함께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1월 17일 금요일 오후 5시 티켓팅을 오픈합니다. 자, 그러면 자세한 내용, 공카에서 공지한 내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용 첫 번째 팬콘서트 소식입니다. 그리움을 안고 마주한 가을을 지나 함께해서 더욱 따뜻할 우리의 겨울. 아싸라비이야 쿵따라비이야 황용은 만세입니다. 황용 첫 번째 콘서트 겨울 우리 함께 여러분을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여러분께 황용웅 전국투어 팬콘서트 겨울 우리 함께 모든 소식을 전해드릴 콘지기입니다. 앞으로 황용웅 전국투어 팬콘서트에 관한 예매 및 관람 정보, 콘서트 현장의 생생한 소식과 따끈한 후기,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 등 콘서트에 관한 정보를 이곳에서 전해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던 그 소식, 황용웅 첫 번째 팬콘서트 겨울 우리 함께 공연 일정을 공개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공연 일정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정확한 장소와 티켓 가격 등 더욱 자세한 사항은 15일 수요일 인터파크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티켓 예매는 17일 금요일 역시 인터파크에서 오픈됩니다. 오후 3시와 오후 5시입니다. 공연별로 시작 시간과 티켓 오픈 시간이 다르오니 꼭 사전에 확인하셔서 놓치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고요. 광주 이후로도 겨울 우리 함께는 전국으로 계속되니까요. 계속해서 콘지기의 공지에 귀 기울여주세요. 아싸라비이야 쿵따라비이야 황용웅 만만세입니다. 그리고 파라님들께 가장 중요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황용웅의 전국투어 팬콘서트 겨울 우리 함께는 전화문의를 받지 않습니다. 인터파크 공연 장소 모든 전화문의는 불가하오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곳 파라다이스 콘서트 문의사항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글을 남겨주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 콘지기와 발빠른 콘스텝들이 모두 댓글을 남겨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도 빠짐없이 댓글을 달아주겠습니다. 우리 전화 대신 게시판으로 소통합시다. 그럼 파라님들 현장에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진호야, 요번 콘서트는 형이랑 손잡고 가자. 왜? 꼬집힐까봐 무서워? 형이 막아줄게. 2. 이제부터 황용님을 응원하고 콘서트도 가려고 합니다. 진, 진짜로 응원할까요? 너 또 주작질하는 거 아니야? 호호호호 너는 안 와도 돼. 나도 갈 자리가 없어서 이거 티켓팅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우리 엄마가 이거 안 잡아오면 집에서 쫓아낸다고 했는데 엄마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해줄게. 둘. 자, 정면 아래로 한번 봐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면 뒤쪽도 한번 봐주세요. 네, 셋. 네, 감사합니다. 너무 의자리에 올라가지 마시고요. 네, 숨으셔서 네, 보여주십니다. 자, 보겠습니다. 네, 가까운 데부터 하나, 둘, 네, 셋. 네, 고맙습니다. 잠깐 이쪽으로 오셨어요. 네, 오른쪽으로 오셨어요. 네, 이쪽으로. 어, 무섭네.
사흘 밤 쓸쓸히 혼자 술잔 채우는 그렇게 좋아했던 인사도 잔치 가보시다. 이리 오너라 영차 거기 어디야 영차 머리 희끗희끗 깊게 패인 주름 지니마 아버지 아버지 어찌리 매한가 치유 함께해요 영원히 10월의 어느 가을밤 쓸쓸히 혼자 술잔 채우는 그렇게 좋아했던 인사동잔치 가보시다. 둘 자, 정면 아래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면 뒤쪽도 한번 봐주세요. 네, 셋. 네, 감사합니다.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분위기 좀 오른쪽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셨어요. 네. 너무 의자리 올라가지 마시고요. 네, 숨으셔서. 네, 보여주십니다. 자, 보겠습니다. 네, 가까운 데 보자.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잠깐 이쪽으로 오셨어요? 네, 이쪽으로 오셨어요? 네, 이쪽으로 오셨어요. 어휴, 너무 무섭네. 이렇게 해봐야 돼. 진짜 그런가 봐요. 네. 아, 또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또 할 거예요. 아, 형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네. 아, 미안해. 잠깐만요. 또 하는데요. 걱정하지 마요. 예쁘게 나오려고 하는 겁니다. 술잔 채우는 그렇게 좋아했던 인사동 잔치 가보시다. 이리 오너라 영차 거기 어디야 영차 머리 희끗희끗 깊게 패인 주름 지니마 아버지 아버지 치유은 날 좋은 곳에서 함께해요 영원히 10월의 어느 가을밤 쓸쓸히 혼자 술잔 채우는 그렇게 좋아했던 인사동 잔치 가보시